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조정이 조금 깊어지죠. 예. 4일째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그 미국의 11월 구매 예상치를 상회하고 연준이 그 피봇 방향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기대감이 꺾이면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속도를 서서히 줄이겠다. 인상 속도를 줄여나가겠다 그랬는데 페드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죠. 미국에는 이제 첫 번째 지표가 뭐냐 하면 일단 그 소비자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고용 지수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채권 금리. 기준 금리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기준 금리를 금리 인상, 기준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해지는데 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많이 떨어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7%대 있죠. 7%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연준의 최소한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상외로 다른 문제가 생겼죠. 무슨 얘기냐 하면 물가 상승률은 지금 뭐 당연히 7.7% 10월에 물가 상승률이 7.7%를 기록한 이후에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됐습니다. 문제는 이 2%의 고용 지수도 그렇고 물가 지수도 2%까지 낮아지는 것을 원하는 게 이제 페드의 입장인데 고용 지수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1월 달에 비농업 부문 고용이 그 26만 3천 명 증가해서 전문가 예상치 20만 명보다 20% 이상 많았다.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상승률은 예상치 4.6%를 웃돈 5.1%였다. 전달이 이제 그 10월 달이 4.9%였어요. 임금이 계속 오르면 결국 무슨 얘기가 생기냐면 비용 인플레이션이 커지죠. 이것이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다시 강해질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지수가 조정당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죠. 다시 비용 인플레이션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도 정상적으로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심리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수가 떨어지고 우리 지수도 역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I가 높게 나오면 12월에 FOMC가 13, 14, 우리 날짜로 14, 15일인가요? 예. 그러면 내년 2월에도 11월 발표하는 CPI가 높게 나오면 페드는 12월에 FOMC 회의에 이어서 내년 2월에도 1월 달에는 연준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에도 금리를 0.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심리 불안 때문에 그 0.5% 이번에 아마 12월 달에도 0.5%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빅스텝으로. 그 다음에 그 2월 달, 1월 달 안 열리고 2월 달 열리는 애도 역시 빅스텝으로 0.5포인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지수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미국 시장이 지수가 조정됐고요. 이 미국의 완전 고용은 민간 나온 완전 고용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완전 고용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용 창출을 할수 있는 인력을 갖다 보강할 수 있는 그죠?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 지수가 만약에서 완전 고용이 된다 그러면 이건 뭐 굉장한 거고요. 그죠? 근로자 입장에선 좋지만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죠? 고용을 창출하려고 그래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비용 부담, 임금 인상이 그러니까 비용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것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도 우려가 적힌 것으로 지금 11월에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또 조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 시장도 역시 추세를 완전히 전환해 놓고 나서 정별로 추세 전환을 해 놓고 나서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뭐 60일만 안 떨어지고 간다 그러면 뭐 그죠? 나빠 보이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좀더 지켜보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특별히 오른 종목이 없을 정도로 특히나 뭐 대장인 삼성전자가 다시 그죠? 6만 전자를 깨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시가총액 14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 비중의 종목들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SDI만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역시 빠졌습니다. 자, 그럼 대형주장은 똑같죠. 그 다음에 중형주, 역시 소형주. 중형주와 소형주는 생각보다 대형주보다는 덜 떨어졌습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게 지금 떨어졌네. 전체적으로 오늘도 뭐 종목들이 대부분 다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일부 종목 빼고는 거의 굉장히 많이 종목들이 하락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고민이 되겠죠. 그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거의 지금은 뭐 2차전지 이제 주도주로 갔던 태조 이방원 중에서 태양광 종목도 조정을 했고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조선주 역시 계속 조정을 받았고요. 2차전지도 조정을 받았고요. 방산주, 그다음에 이제 또 뭐죠? 예, 원전주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방산주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이번에 그 10월 말에 우리가 그 수출한 그 K2 전차하고요. K9 자주포가 이제 폴란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월 말에 해서 11월, 12월 한달 정도 거쳐서 지금 폴란드에 도착한 것이 K2 전차가 10대? 12대인가요? 예, 10대. 10대가 일단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K9 자주포는 예, 24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군부대를 포병 부대를 만들고 그다음 장갑차 부대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준 거죠. 폴란드에서는 대대적인 환영을 했다는데요. 우리 이렇게 수출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800대의 그 4조 5천억인가요? 그다음에 그 K9 자주포는 3조 2천억에서 이 돈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양쪽 국방 종목들이 이렇게 수출을 해서 실제로 이제 초도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함으로써 우리 시장이 우리나라 국방 종목이 다른 나라까지 유럽의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아마 K2 전차는 루마니아에도 아마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이게 긍정적이죠.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만 현대 로템도 나쁘지 않고요.
현대로템 K2전차 뭐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정배열로 가면서 이제 상승하고 가고 있는 건데 가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K9 자주포 최대 수출 물량을 갈수 있는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죠. 아나에어로 스페이스 물론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아직까진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보면 나중에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결국 이번에도 이제 그 버핏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불황은 영원하지 않다. 그죠? 불황은 영원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는 뭘 해야 되냐? 투자자는 무엇보다도 그죠?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도 인내심을 가졌을 때왜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는 약세장이 11개월에서 15개월 사이다. 2년을 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년을 넘지 않는다. 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거의 11개월 정도 됐고요. 우리는 지금 약세장이 온 이후에 지금 15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15개월. 지금 여기서부터가 지금 15개월 된 거고요. 미국은 지금 그 11개월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채권 금리라든지 10년물 채권 금리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잡히면 또다시 시장은 올라가지 않을까. 내년 경기 침체로.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경기, 이제 지금까지는 그죠. 물가 상승률. 물가로만 보더니 이제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기업의 수익이 나빠지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뭐 2000포인트 간다. 마이너스 2000, 떨어져서 2000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물가에서 이제 경기 침체로 가서 기업의 수익이 낙화지면서 2000포인트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고요. 또 아니다. 이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계속해서 지금 이게 그두 가지 결론이 계속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어쨌든 역사를 지나가서 보면, 문제가 역사를 지나가서 보면 결국 시장 역사를 보면 결국은 시장이 이렇게 폭락했어도 간다는 거죠. 다시 뭐 떨어졌다 2000포인트까지 여기 깼다가 다시 가도 역시 가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떨어져 봐야 얼마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2300에서 2000까지 300포인트? 예. 그러면 뭐 그렇게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재반등할지 60일선을 지지하고 재반등할지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여러분이 인내심을 갖고 들고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열심히 가야 될 거고요. 어려운 문제죠. 자, 그러면서 고용지표가 시장 전망을 웃돌면서 임금 상승 속도를 높여줘.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비용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미국 시장도 떨어졌고요. 우리는 또 거기에 따라서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것은 경기 침체가 간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무디스가 발표한 건 뭐냐? 내년 경제 성장률을 2%로 하향하면서 전망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통화 긴축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성장세 둔화. 그래서 기존 전망치가 2.4%에서 0.4% 하향 조정하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내년도 2023년도 경제 성장률 2.0% 전망하면서 특히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한 통화 긴축 정책과 이로 인한 유동성 경색 등을 고려해서 기준 전망치보다 그죠? 좀 낮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한국의 신용등급만큼은 AA2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진 마시고,
그 경제 전망이 좀 떨어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비관적으로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서 경이롭게 인내심을 가져갔을 때 분명히 좋은 일은 벌어질 것이다. 이걸 아마 잘 활용하시고 좋은 종목을 섣불로 팔지 말고 이겨내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시장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고요. 그걸 믿고 여러분이 갈때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것이 결국 보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죠? 간단하게 시장 어려움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증 그런 것을 알려드렸는데 짧게나마 그것이 여러분의 투자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쉬고 목요일 날 무료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들한테 그저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